효과적인 부동산 투자를 위한 프로젝트.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전달하는 재개발 이슈부터 핫한 부동산 정보까지. 이런 프로그램은 없었다. 매주 일요일 저녁 9시에 만날 수 있는 전격 부동산 토크 프로그램. 부동산 성공 투자의 미래,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 성공 투자의 미래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 재개발 지역 분석을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에게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772-0231 그리고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주시면 되고요. 인터넷으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부동산 성공 투자의 미래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1부에 이어 김재경 소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인사 나눌게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는 한남 뉴타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도 어느 지역이 될지 궁금한데요. 네, 한남 뉴타운은 워낙 이슈가 많고 인기가 많은 지역인데요. 이번에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지역 역시 만만치 않게 인기가 많은 지역입니다. 뭐 입지라든가 사업성 그리고 미래 가치 등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지역이지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 더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인가요? 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때는 바로 성수전략정비구역인데요.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사업으로서 이제 아주 유명한 지역으로 서울에서도 가장 핫한 재개발 지역 중 하나입니다. 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워낙 한강변의 초고층 아파트로 상징적인 곳이고요. 최근에는 성수동이 또 많이 뜨고 있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성수전략정비구역의 투자 포인트를 한번 설명해봐드리겠습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한강 북단에 위치한 교통의 요지로서 강남부 어디든지 진입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서울 최고의 한강 조망권으로서 한강 르네상스의 최대 수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숲이 근접하다는 것도 역시 아주 큰 메리트고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대규모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최대 50층까지 지어짐으로써 한강변에 이제 초고층 아파트 숲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여기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서는 등 이제 동네에 대한 이미지도 변모하면서 향후 10년 뒤에는 성동구는 물론 서울에서 가장 알아주는 고급 주거지역으로 탈바꿈될 예정입니다. 네,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조감도입니다. 보시게 되면 한강변에 평지, 거기다가 50층까지 지어지는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것, 정말 보기만 해도 멋지지 않는가요? 이제 공원으로 조성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가운데를 보시게 되면 강변북로를 지하화함으로 인해서 이제 공원을 조성하고 이쪽에는 문화시설까지 만들면서 이제 시민들에게 한강을 되돌려주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성수 1지구부터 4지구까지 부지입니다. 이 역시도 보면 장점이 명확하게 보이는데요. 1지구부터 4지구까지 한강변에 네모나게 있다 보니까 조망권이 고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한강변에 있는 이제 뭐 재개발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뭐 사실은 부지 자체는 워낙 큰데 한강에 접하는 지역이 아주 좁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구역 자체가 워낙 많잖아요. 한강 쪽에 있는 구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여기 3구역과 4구역은 한강에 접하고 있지만 여기 뒤에 있는 1구역과 2구역 같은 경우는 한강변이 안 보인다든가 이러한 점들이 있지만 성수전략정비구역은 1구역부터 4구역까지 균일하게 한강 조망이 모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1지구 같은 경우는 가장 입지가 뛰어난데요. 이제 약 3,000세대 정도의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요. 이거 4지구 같은 경우는 약 1,500세대로 다 합쳐서 8,200세대의 대규모 정비 사업입니다. 이제 성수 1지구부터 4지구까지 각각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각 지역마다 진행 속도가 다 다른데요. 하지만 다 사업성이 뛰어나고 이제 매력이 있는 곳으로서 향후 지역 설명은 뒤에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드릴 텐데 그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강변의 초고층 아파트라는 것과 멋진 조감도를 보니 벌써 마음이 설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입지 분석을 하기도 전에 마음이 좀 움직이실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인 입지 분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의 교통 여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은 여기 위로는 내부순환도로, 동부간선도로, 그리고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가 있고요. 그리고 성수대교와 영동대교를 통해서 바로 길 건너서 압구정동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철로만 봤을 때도 이제 분당선이 있다라는 것과 큰 장점 중 하나인데요. 서울숲역에서 한정거장만 넘어가면 압구정 로데로역으로서 이제 강남 접근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여기서 이 강남 접근성이 아주 중요한데요. 사실상 대한민국 부동산 1번지인 강남을 빼놓고서는 부동산을 논할 수가 없지요. 이제 대표적으로는 성동구에서 옥수동을 예를 들어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옥수동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는 대표적인 산동네, 달동네로 얘기가 많았었던 곳입니다. 이러한 옥수동이 오히려 낙후됐다 보니까 가장 먼저 개발이 시작됐었고요. 2016년도 11월에 옥수파크힐스가 이제 입주를 하면서 이 일대 정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비가 되고 나니까 입지적인 강점이 이제 부각이 됐는데요. 이제 3호선 라인을 통한 장남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것을 물론 동호대교를 건너면 바로 압구정동. 이렇게 강남 접근성이 뛰어나다 보니까 이제 강남 사람들이 많이 이주를 했습니다. 특히 강남 2세들에게 이제 집을 많이 얻어주셨는데요. 이렇게 강남 사람들이 많이 이주를 하다 보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갔고요. 성동구 일대에서 제일 가는 부촌으로 뛰어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성수동이 지금은 아직 공업지대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정비가 완료되고 나면 이러한 높은 강남 접근성으로 인하여 성동구는 물론 서울에서도 가장 알아주는 부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의 가장 핵심 포인트인데요. 최대 50층으로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50층이 의미하는 바가 단순히 높게 짓는다가 아닙니다. 바로 한강 조망권이 달라지는데요. 같은 용적률일 때 20층대로 이제 지어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딱딱딱딱 이렇게 지어지면 바로 뒤에 있는 동들 같은 경우는 압동에 의해서 가려지기 때문에 한강 조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고층이 되면서 건폐율이 낮아지게 되는데요. 동강 간격이 넓고 층은 높게 지어져서 한강변에 위치한 특성을 최대한 살렸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동강 간격이 넓기 때문에 이제 한강 조망권 자체를 아주 많이 살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단순히 한강 조망을 떠나서 이제 50층에 초고층에서 바라보는 한강 조망 자체가 이제 다른 아파트와 달리 차별화된 장점으로서 아주 많은 세대수가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는 시너지까지 누릴 수 있는 게 성수 전략 정비 구역입니다. 네, 한강변의 아파트다 보니 위치가 좋고요. 한강 조망권까지 우수하다라는 것은 알겠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부동산 기사를 좀 살펴보면 서울시에서는 35층으로 규제를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강남 재건축 단지에서도 50층은 건설이 어렵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하신 것은 바로 최대 35층으로 규제를 하는 2030 서울 플랜 때문인데요. 하지만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한강 르네상스에 의해서 출발이 됐었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 서울시에서 50층에 대한 결정 고시가 났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다르게 50층으로 지어질 수 있는 여건이 된 것이지요. 네, 그렇다면 궁금한 게 한 가지 더 생기는데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한강 르네상스는 여의도 합정 이촌 압구정까지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성수만 50층이 가능한가요? 중요한 질문인데요. 핵심은 결국 오세훈 전 서울시장님이 있을 당시에 다른 지역들은 이견이 있다든가 사업 자체 적극 추진 의사가 없는 것도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예시로는 이제 압구정동을 들 수 있습니다. 압구정 같은 경우는 이제 올림픽대로를 지어야하는 비용 문제, 그리고 공원을 지으면서 이제 기부 체납 비율 등에 대한 얘기가 이제 말이 많았었고요. 여기에다가 굳이 초고층으로 짓게 되면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점도 있었죠. 이렇게 의견이 있는 당시에 성수 전략정비구역만이 유일하게 고시가 났었고요.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님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 최대 35층으로밖에 못하게 막아놨고, 그러니까 이제 와서 우리도 50층으로 좀 하게 해달라라고 얘기해도 통과가 안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정말 시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는 초고층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초고층 아파트라는 상징성까지 생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성수동을 보게 되면 이제 성수동의 서울숲 갤러리아 포레가 45층으로 지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는 49층, 서울숲 트리마제는 47층으로 이제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50층대로 이제 개발이 완료되면 한강변에 50층대 초고층 아파트 숲이 이제 들어서게 되는 상징적인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격대만 봐도 워낙 높은데요. 2017년도 5월에 입주했었던 서울숲 트리마제 같은 경우는요. 평형대 가격이 20억에서 평형대에 따라서 30억도 나가는 곳이고요. 이제 서울숲 갤러리아 폴에는 최고의 고급 주택들을 꼽을 때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지역이죠. 강북 최고가의 아파트로서 이제 대형 평수로만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제 평형대에 따라서 30억에서 최대 60억까지도 나가는 초고가 아파트입니다.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도 워낙 이슈가 많은 지역인데요. 2017년도 7월 달에 일반 분양을 할 때 평당 분양가가 4,800만 원으로 아직까지도 전국 최고 분양가 기록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네, 정말 억소리 나는 가격인 것 같습니다. 이 가격은 강남 못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직 성수동의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이런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트리마제 옆은 낡고 노후한 재개발 지역이라는데요. 성수동 같은 경우는 여기에 중공업지역대를 보면 아직 공장 부지들이 많고요. 아직 낡고 지저분한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서면서 변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식산업센터는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네, 지식산업센터가 뭐냐면 예전 말로는 아파트형 공장인데요. 이제 시대가 변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IT 업종 등 첨단 업종이 들어갈 수 있게 바뀐 게 바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네, IT 업종이 들어서는 오피스 빌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동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직주 근접성의 효과도 좀 누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중공업 지역 내 곳곳에서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선 곳들도 있고 현재 건설 중인 곳들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건설 예정인 곳들이 있습니다. 이제 공장으로 사용하기에는 성수동 땅값이 워낙 비싼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전에 전통적인 공장들은 서울 외곽쪽으로 이전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 내에 지식산업센터가 계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금은 낙후된 재개발 지역이 이제 50층에 한강변 초고층 아파트로 변모하게 되고 뒤쪽에 이런 공장지대도 바뀌게 되면 이제 성수 전략정비구역을 봤을 때 성수동은 성동구 내는 물론 서울 전역에서도 알아주는 최고 부촌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 공업지역이라는 인식이 있어도 고가 아파트들의 가격대가 정말 엄청난데요. 앞으로 주거 환경이 더 좋아지면 가격 상승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변에 호재 소식이 좀 있을까요? 네. 바로 성수동의 삼표 레미콘 공장 부지 이전입니다. 이 이전이 성동구 수건 사업이었는데요. 이번에 드디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제 삼표 레미콘 공장 부지 같은 경우는 서울숲 중앙에 안 어울리게 있는 게 바로 삼표 레미콘 공장 부지인데 여기에 수많은 레미콘들이 들락날락하면서 교통체증은 물론 미세먼지, 미관 문제, 위험성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민원이 들어오던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이 계속적인 성동구와 서울시의 노력 끝에 이전이 이제 합의가 되었는데요. 원래 서울숲 같은 경우는 2004년 당시에는 전체가 이제 서울숲으로 조성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삼표 레미콘 공장 부지가 미포함되면서 지금 같은 현안이 됐는데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속적인 민원과 성동구청과 서울시의 노력 끝에 이제 이전에 합의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전한 부지는 서울숲과 연결되는 공원으로 만들 계획인데요. 성동구와 서울시에서는 여기를 어떤 식으로 만들까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 최근 성동구청장의 간담회에서 나온 정보에 따르면 삼표 레미콘 공장 부지는 서울숲으로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한강변의 공간에 콘서트홀을 만들어서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와 같이 랜드마크로서 이제 성동구의 관광이라든가 문화시설을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이제 국립도서관이라든가 뭐 이제 스포츠타운을 만든다는 등 이제 각각의 계획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게 만들어짐으로써 인해서 성동구 주민들은 물론 서울숲에 있는 성수동이라든가 서울숲 바로 옆에 있는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아주 큰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강변 평지에 지어지는 초고층 아파트라는 것과 문화복합시설도 들어서는 것, 그리고 서울숲의 근접성 등 장점이 아주 뛰어난데요. 여기에 갤러리아 포레, 트리마제,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등 초고가 아파트들과 더불어서 강북이 신흥구청으로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호재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지구별 특징과 사업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성수 1지구 재개발은 가장 뛰어난 입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 보면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일단은 약 3,000세대 정도의 그런 대단지, 그리고 4지구 다음으로 조합 설립이 됨으로써 사업 속도가 빠른 지역입니다. 여기 입지적인 부분이 아주 큰 장점인데, 여기 보시면 서울숲이 근처에 있음으로써 밑으로는 한강, 옆에는 숲까지 이제 누릴 수가 있고요. 여기 위에는 이제 지도에서는 안 보이지만, 서울숲역이 있어서 행정고장만 더 가면 바로 압구정 로데오역이 있는 강남 접근성도 누릴 수 있고요. 옆에는 트림아재가 있다 보니까 워낙 고가를 달리는 트림아재가 옆에 있으면 이제 같이 시세를 잡아주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아주 우수한데요. 조합원 수 대비 일반 분양 비율이 70%가 넘어가는 아주 좋은 사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점이 바로 사람들이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조합원으로 들어가려는 이유입니다. 일반 분양 전에 좋은 동호수를 조합원들이 먼저 가져갑니다. 따라서 일반 분양 비율이 높다라는 것은 단순히 사업성이 좋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조합원이면 대부분 한강 조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수 2지구는 현 추진위원회 단계로 타 지구에 비해서 저렴하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이제 재개발 지역을 투자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 중 하나가 아직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지역은 추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일단은 입지가 좋고 사업성이 괜찮으면 일단 조합이 설립되기가 어렵지 결국 시간이 오래 걸려도 진행이 되는데요. 지난 1부에서 김석진 대표님이 말했었던 왕십리타운 3구역의 경우를 보게 되면 조합장이 구속되기도 하고 뭐 조합원들끼리 싸우고 그렇게 됐어도 결국은 최종적으로 입주를 하면서 큰 이익을 얻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합 설립이 안 된 데를 추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성수 2지구가 이제 결국은 시간 문제이지 조합이 설립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보시면 여기 가운데에 있는 이 위치 덕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1지구가 남아있다든가 4지구가 조합 설립이 안 됐으면 제가 투자 추천을 권해드리지는 않았었을 겁니다. 그런데 1, 4지구가 정확하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서 이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여기를 철거하게 되고 펜스를 치게 되면 성수 2지구 같은 경우는 도로가 다 끊기게 되고요. 외딴 섬처럼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주거 환경은 더욱더 열악하게 되고요. 그리고 상업시설이라든가 상권들이 이제 무너지게 되면서 계속 거주하려는 이런 요건들도 이제 좀 약하게 되고요. 또한 더 나아가면 주변이 이 정도로 진행되게 되면 주변 지역들의 가격대가 워낙 높아지는데요. 그럼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도 그럼 재개발 추진하자라고 하면서 결국은 조합이 설립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워낙 미래가치가 높고 핫한 곳이라 투자 금액이 높게 들어가는 곳인데요. 성수 전략정비구역 내에서 초기 투자 금액이 가장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성수 2지구로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기 앞서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강변북로를 지어야하는 곳이 바로 성수 2지구 앞인데요. 1지구와 2지구 앞에 이제 한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공원이 들어서다 보니 이러한 점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수 3지구도 추진위원회 상태로 가격대가 저렴하다는 게 장점인데요. 차이점은 3지구의 추진위원장님이 리더십이 뛰어나서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현재 벌써 주민 동의율이 60%를 넘겼으며 2018년도 상반기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제 성수 전략정비구역의 핵심 장점인 한강변의 초고층 재개발이라는 것은 동일하여 충분히 투자 가치가 높습니다. 그런데 사업 속도가 타지구에 비해 많이 차이 날까봐 우려하시는 분들은 있는데요.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위치한 환경이 다 대동소이하여 특정 지구에서 먼저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했다든가 건축심의를 통과하면 그대로 창고에서 넣으면 시행착오가 없고 앞서서 통과해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가는 후발 주자들의 진행 속도는 아주 빠르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에 금액에 맞춰서 투자하신다면 성수 3지구도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지요.
마지막으로 성수 4지구입니다. 4지구는 사업 추진 속도가 가장 빠른데요. 가장 먼저 진행하고 있다 보니 서울시와 질의응답을 통해서 차근차근 돌다리도 두드려보듯이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게 성수 4지구입니다. 지금 현재 건축심의를 넣어놓은 상태인데요. 여기서 성수 4지구가 이제 어떻게 통과가 되느냐를 다들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50층까지 지을 수는 있었지만 좀 안정적으로 48층으로 넣어놓은 상태임지요. 이제 성수 4지구는 이러한 점과 더불어서 이제 영동대교를 통해 강남 접근성이 높다라는 것, 그리고 장점이 한강 조망 세대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다른 지구들 같은 경우는 한강변에 일렬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일직선으로밖에 이제 한강 조망이 안 되는데요. 4지구는 가장 끝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동배치를 쭉 라인에 따라서 하게 됨으로써 이렇게 사선으로도 한강 조망 배치가 최대한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소형 평수도 한강 조망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수 4지구로 일반 분양 비율도 높고 조합원이면 대부분이 한강 조망권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네, 구역별 장점이 뚜렷하고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재경 소장님께서 재개발 조합장님을 만나보고 왔다고 하는데요. 궁금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성수 전략 정비구역은 2011년 2월 17일 서울에서 유일하게 50층으로 구역 지정이 된 지구입니다. 그래서 현재 2017년 7월 18일 조합 설립이 돼갖고 현재는 그 내년 초 상반기에 건축 심의를 접수하기 위하여 지금 협력회사를 선정하고 있고 내년 하반기까지는 사업 승인을 받으려고 지금 조합원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대 수는 약 3,000세대입니다. 성수 지구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수 1지구에서. 그래갖고 성수지구가 총 7,000세대 건립인데 그중에서 1지구에서 3,000세대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여러분들이 다 신문 보도상이나 아시다시피 서울숲의 결의와 포레라든가 대림의 아쿠아빌과 그리고 그 성수지구 옆에 있는 트리마지와 더불어 서울시의 최후 명품가는 주거단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건축심의를 사업승인을 받고 2019년도에 시공사 선정하고 관리처분 기획이 끝나고 아마 앞으로 한 7년 후에는 입주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4지구 같은 경우는 강변북로 진입로가 이렇게 좀 라운드로 잘려가지고 4지구가 이제 그 영동교 북단에 물고 있으면서 한강 조망을 전체적인 동의 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 부분적으로 타지구보다는 전체가 다 이렇게 강을 볼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그 가장 큰 이슈는 영동대교 북단에 이렇게 같이 물고 있어서 교통망이라든가 이렇게 접근성이 다른 지구보다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측을 한다면 건축 심의가 올해 안에 그 나오고 사업 시행가를 내년 상반기 중에 만약에 받는다면은 한 5년 정도면 입주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아마도 그 강남북 균형 발전에 성동구가 이런 50층이라는 거대한 그 층수를 가지고 그 강남북 균형 발전에 교두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구청장님이 뭐 어느 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우리 성동구의 정원호 구청장님이 성수동 특히 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주민들이 그 구청장님에 대한 감사함을 같이 느끼고 있어요 저랑. 네, 화면을 통해 생생한 재개발 현장과 그리고 조합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보다 더 신뢰가 가는 것 같습니다. 투자 고려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시세에 관한 이야기 좀 해주시죠. 이제 성수 전략정비구역의 시세인데요. 기본적으로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한남뉴타운과 더불어 가장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재개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한 못해도 4억 정도 이상 들어가게 되는 곳인데요. 근데
앞서서 얘기한 것을 기억해 보시면 2지구와 3지구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좀 저렴합니다. 이제 1지구의 같은 평형이라고 해도 여기 평당 1억이 넘어가는데 여기는 평당가가 이제 1지구에 비해서 낮지요. 그리고 투자 금액도 저렴하고요. 1지구의 물건을 두 개 가져와 보았는데요. 위에 있는 물건 같은 경우는 대지 5평에 5억 5천으로 평당 1억이 넘어가고요. 밑에 있는 물건은 대지 18평에 총매가 10억으로서 이제 평당가가 한 5천 정도 나는데요. 이러한 차이점은 바로 초기 투자금에서 갈리게 됩니다. 다른 재개발 지역들도 보면 초기 투자금이 낮게 들어가는 이제 조그만 평수에 대한 인기가 많은데요.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은 그러한 차이점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이제 프리미엄이 비싸도 초기 투자금이 낮다 보니 작은 물건을 찾게 되는데 유독 그 차이가 심한 게 바로 성수 전략 정비 구역으로 이유는 일반 분양 비율이 워낙 높아서 일단 조합원이면 한강 조망을 기대할 수가 있고 권리가 그러니까 물건이 작아도 동호수 추첨은 랜덤이라서 우수한 동호수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네, 소장님과 함께 성수 전략 정비 구역에 대한 꼼꼼한 분석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어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서울의 수많은 재개발 지역 중 사업성 및 전망이 아주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곳이 바로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인데요. 정말 앞으로 10년 뒤가 기대되는 곳입니다. 또 다음 시간에 주목하면 좋을 재개발 지역들을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개발 투자에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 오늘 많이 해결하셨나요? 노력 없이는 결코 정상에 오를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 투자의 미래로 가는 길, 그 노력과 정보들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 주시고요. 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에게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772-0231번 그리고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상담이 가능한데요.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빠른 상담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